왜 불안에 떨고 있어요? 아, 신랑이랑 이혼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. 신랑이 이혼할 것 같아서? 네. 왜? 아, 신랑이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거든요. 지랄하고 자빠졌네. 네? 지랄하고 자빠졌다고. 그 무슨 말씀이세요? 신랑이 너한테 이혼해준대? 너 같으면 이혼해주겠니? 저도 웃기다. 오자마자 거짓말부터 하시겠다. 응? 뻔뻔스럽구나. 제가 왜요? 네가 진짜 네 죄를 몰라서 나한테 저기 여기 와서 제가 왜요? 어? 한번 물어보자. 네 신랑 엘리트 직업 갖고 있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응? 네. 혹시 물어보자.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뭐를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보이는데? 네, 지금 연구원이긴 해요. 그치? 네. 네가 참 호강에 처쳤구나. 응? 호강에 처쳤어. 좋은 엘리트 직업에, 엘리트 집안에 뭐가 부족해서? 참,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호빠 다니고 참 이중인격에 어? 가면을 쓰고 산 것을 네 신랑이 참 모르고 살았네. 근데 신랑한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남자가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정말 문제는 아니잖아요. 네만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내 눈에 보인 대로 이야기를 할게. 참 있잖아, 네가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참 남자들이 너한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. 남자들 앞에선 정말 착한 척. 빼먹고 다 빼먹고 또 딱 그 사람이 마음에 순간 딱 너한테 뭘 잘 못해줬어. 말 한마디 잘 못했어. 냉정하게 차버린다는 거. 그리고 3일 못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. 또 그 사람의 또 뭘 또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. 잘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집에 어 그 며느리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많은 남자들한테 대한민국의 만인의 남자들한테 나만 사랑해달라 대한민국 여자 많아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딱 너를 느끼면 어떤 경우가 느껴지냐면 대한민국 나밖에 없어요 어 나만 사랑해 주세요 굳이 애인 있는 남자, 애인 있는 남자한테 꼬르치하면서, 어? 애인, 그, 딱 갈라 내놓고 나서, 네가 책임도 못 질 것을, 어? 딱 3개월 뒤에서 네가 또 그 사람 차버리고, 이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잖아. 근데, 물론 저도 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, 사실 남편한테 만족이 안 되고, 다른 남자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, 사실 저만 봐야 되잖아요.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너는 너만 봐달라고 네가 지금 남자한테 말한다 그러지. 그러면 너는 결론은 그래 네 신랑한테 만족 못 느껴서 한 번 정도로 그렇다 치자. 그런데 네가 지금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한 달도 안 가서 남자를 다 채우고 있어. 이게 지금 과연 잘한 행동일까? 그리고 신랑한테 뭐가 만족이 안 느껴진다는 나는 모르겠어. 물론 신랑이 직업상 바빠가지고 가정에 약간 소홀한 것은 알겠지만 내 나름대로 봤을 때 참 당신 사랑해주고 참 아껴주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? 그러면 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너 신랑이 잘못한 것만 보여? 야 어디서 그런 개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 ㅅ아! 어? 착한 척! 선한 척! 어? 가식덩어리 저 얼굴! 어? 응?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게 내 생각에는 그러겠다. 내 생각으로? 네 본모습을 찾아가지고 어? 네 본모습대로 했으면 좋겠어. 어? 가식덩어리 사람 대하지 말고. 근데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근데 또 이 사람도 또 눈에 보이고 얘도 사랑받고 싶고 네, 남편 한 명으로서는 좀 만족이 사실 안 돼요. 남편 한 명으로서는 만족이 안 되면 나한테 왜 우리 남편이 이혼할까요?
겁은 왜 먹어? 겁 먹지 말고 그냥 이 그래 나 우리 남편 내가 그냥 놔주자.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우리 남편 참 불쌍했구나. 어? 근데 사실 제가 한번 바람핀 거 걸렸거든요. 응? 나도 그건 알고 있어. 어? 난 진짜 점을 보다가 이런 족같은 점을 처음이네. 많이 보기는 보지만 너같이 뻔뻔스럽게 마음에서 죄책감 없는 어? 그런 점은 처음이라고. 어? 혼자 울보들은 다 해가면서 남자들 꼬셔가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뭐? 사랑을 안 줘서 바꿔간다고? 어? 야 거지같은 근성 버려. 어?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너만 좋아할 거란 생각 버려. 왜? 너 신랑이 널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나 공주 대접해 주리. 어? 나 왕자 저기 어? 왕비 대접해 주리. 너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려나? 내가 봤을 때 너 왕비같이 안 보여. 공주처럼 안 보여. 너 있잖아 진짜로 천박하게 보여. 어? 천박해도 너같이 천박한 사람 나 전보다 내가 전혀 천박하게 보여. 어? 야 너는 신랑이 불쌍해. 어? 근데 어디서 개소리 들어 소소리 들어. 야 뭐 대한민국 어? 신랑한테 만족을 못 느껴. 이 사람한테 만족 못 느껴. 그럼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? 어? 남들 귀한 아들 다들 상처 주면서 왜 결혼했냐고? 결혼하지 말아야 했어야지. 어? 야, 똑같은 거사. 어? 가시 그만 떨어. 너 그 가시게 여러 사람 다치고 여러 여자들 눈물 흘려. 어? 너 신랑 어 너 이혼 안 해줘. 이혼 안 해서 좋다고? 아니 이혼 안 해주면서 너한테 마음 안 줄 거야. 너도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. 네가 지금 너 신랑한테 얼마나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를. 알았어? 야 어떻게 반성이라곤 눈금 많지도 없어. 어? 뭐 어째? 이 남자한테 만족 못 느끼고 저 남자한테 만족 못 느끼고 응? 야 나무 애 있는 남자 뺏어가지고 파토나게 만들고 유부남 가정 파탄시켰고 내가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니게 보이는데 그런 내 행동이 지금 여러 사람의 여자의 눈물 흘리는 생각 안 하니? 어? 야 개쓰레기야. 어? 쓰레기장에 쓰레기도 있잖아. 여름에 파리꼬이도 너같이 파리꼬이진 않을 것이다. 뻔뻔스럽게 그지없어 너 지금 하는 행동이. 어? 한번 당해봐라. 너의 신랑한테 내년부터 너는 한 해의 인생에 어떤 인생인지 가감하게 느낄 것이다. 알았냐? 꺼져. 네. 내가 너를 점을 보고 어? 있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. 돌아볼 것 같으니까 가. 알았어? 가. 그리고 남들 그럴 것 남들 그 남자의 여자들 상처 그만 줘. 한 가정에 파탄 그만 시키라는 거야 X 같은 년아. 알았어? 네. 어디 와서 이상한 소리 뭐 어째? 삐약삐약 그러지 말고 어? 그 삐약삐약은 어? 가서 걔도 너같이는 안 살아. 어? 멍멍이도 너같이는 안 산다고. 어? 가.